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공범 이종호 씨가 포함된 단체 대화방에 등장한 이 표현. 이정호가 3부 토건에 로비한다는 명목으로 여기 3부라고 3부 내일 체크하라고 돼 있습니다. 야권에서는 당시 우리 정부의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발표와 맞물려 사업에 참여하는 3부 토건 주가를 체크해보라는 의미라고 주장했는데요. 그런데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3부 토건이 아니라 다른 의미라고 반박했습니다. 일사단 방문에서 골프를 치는 약속입니다. 이정호가 여기서 내려가면서 이 시간을 정한다면 골프 3부를 얘기하는 겁니다. 골프 얘기예요. 근데 이게 느닷없이 아니 보세요. 여기 보면 여기에 대한 답장이잖아요. 쉽게 말해 3부는 야간에 골프치는 3부 의미하는 거라고 하니 주변 의원들 사이에서 웃음이 터져나왔는데요. 여기서 3부 토건의 얘기가 왜 연결이 됩니까? 골프를 안 쳐보셔서 모르시는데 맞습니다. 아니 다 잘 아니까 웃죠. 네. 우리가 지금 3부를 가지고 단톡방 이 내용을 가지고 3부 토건이랑 연결하는 것이 얼마나 무리하냐 하는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주장엔 결정적인 오류가 있습니다. 임성은 사단장. 네. 그 골프장에 3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총무대는 없습니다. 해병대 1사단 골프장에는 야간에 골프 치는 타임이 없다는 겁니다. 그럼 이날 골 그 다른 데는 있어요? 다른 데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 3부라고 한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3부라는 말은 육해공군 해병대를 모두 포함해 군 골프장은 야간 라운딩 3부가 없습니다. 3부 체크라는 표현이 3부 토건과 관련 없다는 걸 강조하려다 다소 억지 주장까지 내놓은 셈인데요. 이 3부 체크는 오늘 열린 금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등장했습니다. 멋진 해병이라는 카톡방 요즘 유명한 거 아시죠? 이 방에서 5월 14일 날 3부 내일 체크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5월 16일 날 김건희 여사가 우크라이나 대통령 부인을 만납니다. 5월 17일 날 경제부총리가 우크라이나에 공인한다는 발표를 합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3부 토건이 관련돼 있는 등 정보를 미리 알고 주가를 체크해보라 한 것이니 금융위가 나서서 주가 조작 의혹을 파악해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평소에 100만 주였던 곳이 갑자기 40배가 늘어난 것이 됐고 며칠 뒤에 발표가 났습니다. 지금은 예전의 금액처럼 평소에 100만 주 그리고 1,000원에서 1,500원으로 됐습니다. 그 사이에 5,500원까지 뛰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의심스럽지 않습니까? 다만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주가 조작은 시스템에 따라 이상 거래가 있으면 적발된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제가 개별 지금 사안에 대해서 뭐라고 판단하기 조금 이런 것 같습니다.